드릴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병력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1시 쪽 체크해 놓아 보겠습니다. 11시 쪽에 해처리가 펴지고 있는데 김윤환 선수 해처리가 말이죠. 그리고 예. 아래쪽 아, 스탠드로 딱 봤어요. 예. 다시 받들이구나. 그냥 갈 리가 없죠. 자, 일단은 추가 병력이 올라오고 이거 방위력도 된 병력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완상호 선수가 좀 그렇죠. 예, 병력까지 이것까지 같이 보내면서 뚫고자 한다면 뚫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예. 방위럼이거든요. 예. 방위럼이 아니면 이거 감히 들어갈 생각도 못하는데. 그렇죠. 병력 다시 보강됐고 스팀 먹으면서 예, 머리는 한둘이 앞쪽으로 쭉 뛰어나가고 들어가서 쭉 뛰어나가고 스프리면서 공격을 거부하고 됩니다. 뒤쪽에 대결을 먹는 수가 있긴 한데요. 예. 질지어 내려오다가도 다치고 있습니다. 좋지 못했어요. 예. 위쪽에 그러니까 이 위쪽에 전병력 다 올린 다음 전부 다 그냥 일단 무빙을 시키면 그러니까 스팀팩을 그 활용하고 그 다음 이제 메딕의 힐을 다 한 다음 전부 다 무빙 시켰으면 아마 그 러커 둘이 긁는 거에 안 죽기 때문에 뚫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초기 컨트롤이 약간 좋지 못해서 예. 예. 더 과감하게 쭉히 지나가면서 상대방의 그 러커들을 점사했으면 좋았을 그러니까요. 텐데 예. 예, 그런 그 컨트롤을 해주질 못해서 오히려 시간 끌리고 손해만 봤습니다. 예, 결국 9킬 예. 기록됐고 오히려 예. 나는 테크트리에서 더 앞서가겠다. 그래도 서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 병력 다시 올라가서 재차 공격을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뚫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 예. 지역은 지금 공방 이름을 한 걸 이런 플레이를 돌파해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러커 둘이 원래 언덕 아래든 언덕 위에 있으면 공이런만 된 병력으로는 감히 갈 생각을 못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커널까지 뚫려버리게 되면 예. 11시 확장 기지를 그냥 순수 바이오닉 병력으로 뚫는다라는 것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네. 지금 갈 거면 지금 이거 합류되면 바로 가야 됩니다. 바로. 5시에 김은하 선수 확장 해체를 펴고 있습니다. 유탄이 많지도 않습니다. 예. 지금 이거 11시를 무조건 뚫어야 하는 뚫을 예. 수 있는 뚫어야 되는 병력이었는데 아 이거 좀 아쉬움이 많이 네, 남겠는데요. 지금 예. 다시 한번 아 4억권 했어. 그 상태 그대로 있고 저거니까 던지는데 들어오냐 또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러커는 공방업도 예. 안 됐어요. 가디언까지 지금 11시에서 신경 쓰고 있는 동안 지금 가디언까지 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베스트 포기하겠는데요. 예. 11시 포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있는 지상 병력으로 상대방 앞마당 쪽에 가서 지금까지 모여 있는 병력을 한번 줄일 필요가 있는데 11시가 빠른 시간 안에 해체가 되지 않으면서 지금 붕 떴습니다. 한상호 선수가 그렇죠. 좀. 네. 그러면 다른데 5시까지 힘이 실리고 있고요. 예. 자, 거기서 이제 시선을 좀 돌리고 있는 안상호 선수입니다. 가디언 공격 시작됐고요. 사거리가 1차이기 예. 때문에 지금 컨트롤 좀 신경 써야 돼요. 자, 이제 예. 판단! 결정을 내려야죠, 안성호 선수! 김일환 선수가 11시 쪽을 지키면서 가디언으로 이거 충분히 시간 끌거든요. 이것도 대응하려면은 이동안의 디파일러 저글링 러커 준비가 됩니다. 그게 또 문제죠. 이렇게 말이죠. 쫓아봐 예. 가고 있었고 자, 반면에 앞마당도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안성호 선수 같은데요. 예. 오버로드 스피드까지 끝났습니다. 이제서야 내려앉는 커맨센터. 네, 그래도 앞마당 커맨센터 타이밍이 적절하네요. 하지만 문제가 그렇죠. 센터 지역에서 이렇게 이미 저그 병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거. 그리고 11시도 문제지만 예. 11시도 문제인데 5시 지역도 지금 이미 해처리가 펴져 있고 확장 기지로의 역할을 이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상황. 이게 예. 아, 그러니까 11시를 뚫었어야 했어요. 커맨센터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확실히 뚫어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기회를 놓치면서 상황이 김윤환 선수에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김윤환 선수가 테크트리를 급하게 올리고 병력 그러니까 테크트리를 빠르게 올린 이후에 이제 확장까지 두 군데다 시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병력 숫자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멀티가 돌아가는 시점에서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이제 병력의 양 그리고 조합 이런 모든 것들이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도 같습니다. 러커 둘이 긁었는데 안 죽었죠. 방이 없어요. 예, 저 진짜 저 한 방 한 방이 굉장히 큰데 아 그 효과를 최대한 살리지 못한 거 이게 진짜 안상호 선수 뼈 아프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반면 김윤환 선수는 아 진짜 11시 지역에 소수 러커와 뮤탈이 배치된 그 이후에 경기 운영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인 리그 무슨 발패했었던 선수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력은 진짜 살아있습니다. 저 가제는 아직도 정리가 안 끝났습니다. 예, 순식간에 뮤탈스크 소수 뽑고 러커로 바로 체제 변환하면서 11시 확장을 했는데 공방 1업 병력으로 거기를 뚫지 못하고 시간을 계속 주었기 때문에 가디언까지 개발이 되고 가디언으로 시간 잘 끌고 게다가 소수 러커 소수 키팔러로 시간 두 개 잘 끌고 있습니다. 자원 데미지가 예. 김윤환 선수 요만큼도 없어요. 요만큼 예. 이제는 모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금방 따라가거든요. 아, 드랍까지? 야, 뭐 스트레이트에 이어서 뭐 제 다 들어가네요. 안상원이 주도권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예. 자, 공방 1업 병력으로 뚫을 생각 그리고 자 바이올프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생각으로 오늘 경 이런 운영을 준비해온건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공방 1업을 빨리야 보람을 단 한 군데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진짜 다채로운 공격 보여주는데요. 예. 누가 참았던 건 다 쏟아내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저기 하나 던져놓고 그래서 올라갑니다. 자, 이제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안상원 선수는 사방에서 조여들어오고 저그의 병력 동영상 같네요. 정말 저그의 거의 모든 공격력을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글링 그 다음에 러커 오버로드 드랍 그 다음에 가디언 조금 있으면 울트라 네, 이런 것까지 말이죠. 네, 야 이거 좋았네요. 이거 지금 컷하는 거 되게 좋았네요. 자 러커가 다 좋았습니다. 형이 방역했을 때 와 지금 네, 조금 전에 지금 예. 이런 상황을 네. 안상원 선수가 역전하는 거 지금 앞마당 확실하게 앞마당에 밀리는 상황이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다크소음 때문에 좀 껄끄럽고 그리고 또 분명히 경기의 주도권은 예. 지금 김민환 선수가 쥐고 있는 상황이라 안상원 선수가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자 드랍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안상원 선수. 예. 중간에 지금 러커가 그냥 지나가다가 횡사한 것은 굉장히 아쉽네요. 병력의 구멍이 예, 뻥 뚫렸습니다. 지금. 자 오버로드 위로 지나가고 있으면서 드랍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예 드랍 지 자 드랍 지 둘 둘 둘 예 이거 다 대비하고 있었어요. 김민환 선수가 예 가디언의 공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요. 쫓아내고 있습니다. 자원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씩 울트라가 아마 쏟아질 거고 내리면서 얻어먹고 죽으면서 시작하는데요. 보람이 있습니까? 네. 다른 지역 보고 있는 건 힘이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되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마당 계속 못 밀고 있고요. 예. 가디언은 정리가 안 끝났고 야 가디언 정리가 오래 잘해요. 예. 진짜 오래 잘해요. 예. 결국 10배 수익을 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울트라 뜨기 전에 상대방의 병력이 구성되기 전에 빨리 지금은 앞마당 그리고 본진까지 밀고 싶은 게 지금 안상우 선수의 욕심이거든요. 근데 자 기다렸던 울트라가 2차 라운드 시작합니다. 다음 날 요시아치 이제 아직은 멀었습니다. 공산당까지 들어가서 암기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풀렸다라는 것, 드디어 시작됐다는 것, 지금 깨졌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확실히 또 달라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리그 무승이었던 자신의 기록 스스로는 알고 있었겠습니다만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 편안히 경기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은 안상원 선수의 조치